회장님들 어떠셨어요? 즐거우셨어요? 네. 네. 오늘 여러분들 교실에 맺는 뜻깊은 자리니까 앉아서 편안하게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극 외에 다른 예술 분야는 혼자서 하는 것도 있고 혼자서 일생을 미칠듯이 하다 보면 또 이렇게 훌륭한 예술가가 되기도 하는데 졸업했고 지금 대학 다니는 중에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자랑스럽다라고 하긴 뭐하지만 제 스스로는 상당히 행복지수가 높은 연극인이에요. 연극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되새겨야 될 부자리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보통 연기자는 1,000명의 삶을 산다고 합니다. 1,000인의 삶을 사는 걸 배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내고 있는 학창시절 10대 이 시간과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학교, 집,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간에서 앞으로도 많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예, 서울종합예술소녀 함께합장. 네, 축하드립니다. 연극연출가협회장 최홍도 주고요. 한국연극배우협회 이사장 최일화. 네. 네. 인사를 받았는데 모르겠는데 감사드립니다. 네, 연기 더 열심히 하라고 주신 상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아리 예천 사랑하고 이종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한국연기협회 이사장 정재희입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아직 1학년인데 저에게 이렇게 큰 역할을 주신 함 선생님께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연극하는 동안 제가 약간 마음고생이 좀 심했는데 그때마다 도움 주신 13기 선배님들, 12기 선배님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저 잘한다고 일해준 14기 동기들도 너무 고마웠고요. 그리고 비록 작은 실수들이 좀 있었지만 잘 봐주신 쌍 심사위원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저한테 많은 도움 주신 현승 선배님께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도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속에 빠져들어 두려워하지 마 너에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걸차 국제연구제 집행위원장 이중일.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최인화. 네. 네. 우리 학교 친구들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을 열심히 해준 우리 연극 친구들 사랑합니다. 네.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장 손상원. 네. 축하드립니다. 저희 학생들은 교실 속에서 배우지 못한 또 다른 세상을 배웠고 또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뭐 대진연구 학생뿐만 아니라 여기는 모든 학생들 그 과정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도교 선생님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진연사 고등학교 연극부 일망의 장 석구절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단체상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게 되었는데 지난 1학기 동안 고생해주신 우선 우리 연극부 담당 선생님 이정수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또 예술 강사 장도영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 무대 연출에 많은 도움 주신 홍성관 교수님께도 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되게 힘들었을 텐데 열심히 노력해준 우리 1박 1정 첫 구절 친구들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가
실수도 많이 했고 많이 부족한 실력이었을 텐데 너그럽게 봐주시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과분할 수도 있는데 큰 상 주신 심사위원 여러분들 또 교수님들 또 싹 청소년 연극제 관계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고 싶습니다. 한국연극연출협회장 성종현. 네. 연극협회 이사장 강태경 대동.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 받으셨고요. 네, 상금. 또 자연스러운 웃음기도 전달해 주세요. 자, 웃음기도 받아주시고요. 네. 이 상을 주신 싹 청소년 연극 축제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한 선생님과 현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이렇게 보면 같이 피 흘리고 눈물 흘리고 웃고 울고 하면서 같이 연극해 나간 우리 후배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만큼 결과가 아름다워서 정말 다행이고 내년에도 여기 이 자리에서 좋은 결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항상 무대를 하면서 실수가 조금 있었는데 그 실수도 너무 너그럽게 봐주신 심사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는 더 좋은 공연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에서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싶습니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화이팅!